벌써 붙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발음이 거의 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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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희는 창원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차오름 13기 통계학과 2학번 박세리입니다. 네, 저는 2학번 경영학과 송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원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차오름 13기 존재공학과 20학번 강인혁입니다. 환경에너지공학과 2학번 박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근데 왜 여기 앉아있죠? 아, 저희가 오늘 또 다음 기수분들 위해서 팁도 드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 Q&A도 좀 진행을 하려고 모였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네. 네. 저희 차오름이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대학 박람회, 오픈 캠퍼스, 학교 각종 예전 행사, 부수 활동 등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 설명회, 그리고 중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진로 체험 등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특히 진로 체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진로 체험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자연과학대학이면 자연과학대학에 대한 정보가 담긴 PPT를 만들어요. 그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함으로써 말 그대로 진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혹시 진로 체험 현장 분위기 어떠셨나요? 아, 제가 이제 중학교 지나고 좀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좀 뭐 아시다시피 그냥 잘생긴 얼굴은 아닌거든요. 알잖아요. 근데도 이제 친구들이 대학교 멋진 오빠들, 뭐 멋진 그치. 언니들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연예인 체험이라고 할까 해서. 맞아요. 진짜 연예인 체험. 그리고 저희 기수만 했던 활동 중에 꽃행사 때 포토부스를 빌려가지고 제 학생들한테 엄청 좋은 추억을 줬던 부스 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차오름을 이겨라 라고 했던 활동이 있는데, 차오름 이겨라 혹시 어떤 활동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차오름 각자 대사분들마다 게임을 정해가지고 학생분들이 찾아오시면은 저희와 대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를 연속으로 이기시면은 쿠폰 상품권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짜 많은 게임 했었죠.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수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4기가 되신다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라고 하면은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기준이 이쁘고 잘생겨야 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홍보대사는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정한 모습을 잘 보일 줄 알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학교를 향한 애정과 내가 홍보대사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도 똑같은데, 저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 열정이랑 좀 열심히 하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또 다른 하나가, 다른 교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하면서 차오로 활동하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차오름 활동 외에 교내 활동이나 대회 활동 같은 다른 활동들을 본인이 정말 다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병행하시면 됩니다. 그건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차오름 활동이 제일 우선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병행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너무 힘드실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차오름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 싶네요. PPT나 카드뉴스, 영상 같은 걸 한 번도 제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어려움은 없을까요? 저도 PPT는 가끔 고등학교 때나 만들어봤지만, 영상 편집이나 이제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차오름을 하면서 좀 많이 경험해봤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았는데 저도 막상 해보니까 적응이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14기에 합격하게 된다면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PPT도 만들어보고 스피칭 테스트나 피드백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영상 편집과 카드 뉴스는 만들다 보면 점점 꿀팁들이 쌓여서 나중엔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처음과 다르게 많이 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있었던 그 면접장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어땠어요? 면접장 분위기? 일단은 그 면접관님들이 앉아 계실 때 아이고 이번에도 애기들이 왔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할머니가 손주 보듯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받아주셨고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긴장을 조금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께서 정말 진짜 온화하게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참 띄워주시고 엄청 따뜻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은 면접 꿀팁인데요. 혹시 꿀팁들 있을까요? 일단은 단정한 복장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블레이저나 아니면 셔츠 그리고 깔끔한 바지 이런 것들만 이제 잘 입고 가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난 진짜 여기서 무조건 합격을 한다는 마인드로 저는 임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이랑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제 환하게 인사하고 면접관님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살짝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 이제 활기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만 가지고 내가 홍보대사 일을 꼭 하고 싶고 잘해낼 자신이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일단 여러분 지원 동기나 소개는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질문 중에 기억나는 게 단체 활동할 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신 것 같고 또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아 저는 일단 그 성격 장단점이랑 홍보대사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냐 라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이 왔었고 또 학과 관련해서 본인의 과를 간단하게 설명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왔었던 거 기억하네요. 아 저는 혹시 영상 편집 같은 거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엑셀 같은 거를 다뤄봤는지 이런 질문들을 받아봤었는데 그때 저는 저 경험 한 번도 없지만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해나가고 혼자 연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잘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내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원을 했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만약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2023년이 차오름 13기가 되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면 바로 지원하기를 누르시는 게 맞지 않나. 미래 차오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만약에 차오른 14기가 된다면 자존감도 올릴 수 있고 자신감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꼭 지원하세요.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